누구세요? 준아. 형. 서리는? 안에 있어요. 엄마! 아빠! 준아! 유정이 형 왔어. 죄송합니다.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. 누가 이런 거 사오래? 이런 거 사올 생각 있었으면 진즉에 왔어야지. 그러게. 좀 서운하네. 수습하느라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. 죄송합니다. 왔어요, 선배? 잠깐 나갔다 와도 될까요? 너무 늦지 말고. 네. 잠깐만요.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. 몸은 어때?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. 설아. 나 그동안의 일 다 들었어요. 선배가 백인아 씨한테 한 일. 백인아 씨가 왜 나한테 그랬는지. 솔직히 선배 조금 원망했어요. 근데 떨어져 있는 동안 생각해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건 사고예요. 그러니까 우리 예전처럼 다시 만나요. 네가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날 받아줄 수 있을까? 네? 너 혼자 모든 걸 다 안고 갈 수 없어서라. 우리 헤어지자. 왜요? 난 괜찮은데. 나도 네가 노력해줄 거란 거 알아.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. 근데 나 너 혼자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는 동안 네가 왜 그러는지 솔직히 잘 이해 못했어. 문제는 나한테 있는데 노력해야 할 사람은 나였는데. 내가 널 정말 잘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너 다시 보고 싶어. 하지만 지금은 내가 그러지가 못해. 너 보는 게 많이 힘들어.
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준아. 누나. 오늘도 방에서 안 나오지? 응. 몸은 다 나아가는데 마음이 아픈가 보다 우리 딸. 하여튼 남자 새끼들은 믿을 게 못 돼. 그러게 내가 처음에 그랬잖아. 인상이 별로라고. 엄마 어떻게 해? 재벌 사이 못 들여서. 꿈도 안 꿨어. 돈이고 뭐고 우리 딸 마음 안 아프게 하는 놈이 최고지. 그나저나 빨리 알바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인우 형 다시 왔으면 좋겠다. 나름 그 형 얼굴 보러 오는 손님들 많았는데. 어서 오세요. 뭐야? 제 말하면 오네? 이거 사이즈 몰라서 그냥 막 샀어요. 이게 뭐야? 내복?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니고 총빨 날리기.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. 그동안 신세 정말 많이 졌습니다. 그리고 두 분 항상 건강하세요. 저 인호야, 여기 오랜만에 왔는데 국수나 한 그릇 먹고 가. 아니에요, 괜찮습니다. 저 가볼 데가 있어가지고. 그래, 먹고 가. 금방 말아줄게. 아 그래 형, 빨리 먹고 가. 아 이때 먹어줄게. 아빠, 우리 이걸로 저녁 때우자. 그래, 때우자. 너 오늘까지만 공짜다. 다음부터 돈 내야 돼. 자기야, 그거 맛있게 좀 만들어봐.